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또 뮤지컬별로 인사드리게 된 김주수입니다. 우선 도리안 그레이는 사실 영화로 예전에 한번 그냥 뮤지컬에 올려진다는 그런 생각 없이 그냥 단지 영화로 한번 나왔어서 봤었어요. 보았었는데 그냥 그때 당시에는 정말 되게 약간 파격적인 영화로서 봤을 때 파격적이고 그냥 뭔가 그냥 재밌는 어떤 소재다 이런 느낌으로만 그냥 지나갔었던 게 언제부턴가 이제 조윤시 아저씨님과 김정훈님을 또 통해서 이 뮤지컬이 존재하고 만들어지려고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 세상 정말 도리안 그레이의 뮤지컬이 올려진다면 너무나 이 소재 자체가 뮤지컬로서 너무나 잘 맞아떨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과 함께 또 저 또한 도리안 그레이라는 그 역할로서 한번 연기를 또 그 역할을 맡아서 함께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동시에 하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또 이렇게 좋은 배우분들과 또 좋은 연출진들과 이렇게 함께 하게 돼서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도리안 그레이 자체의 그 캐릭터는 누구보다도 순수한 청년이 네, 어떻게 보면 헨리로서 가장 타락의 끝을 맛보는 어떻게 보면 가장 파고로 치닫는 그런 약간 감정과 그런 내면의 모든 그런 변화됨을 연기를 무대에 비해서 3시간 동안 해야 되는 캐릭터예요. 그만큼 좀, 또 물론 그만큼 어려운 연기일 거라는 예상도 했고, 무엇보다도 원래 제가 좀 추상적인 그런 캐릭터들을 많이 도맡아 왔었는데, 이번에는 일반적으로 인간에서부터 그런 추상적인 모습까지 동시에 한 극에서 담아내야 된다는 게 또 이번 뮤지컬에서는 저에게 도전 과제더라고요. 너무나 좋은 저기 경험이 되고 배우의 또 뮤지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또 이렇게 좋은 배우도 좋은 주인분들이 함께 할 수 있을 때 너무나 영광스럽게 함께 하게 돼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도리안 그레이가 어떻게 구현될지 다시 한번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요. 다음